오늘 저녁은 미국산 스테이크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얼려서 냉동한 소고기를 해동해서 이렇게 8등분해서 일단은 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절게 자르면 빨리 익지만 수분이 육즙이 좀 많이 날아가는 그때서 일단 이렇게 구워서 중간에 자르는 걸로 요리를 합니다. 해동해서 구우면 이 기름 나오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겉을 약간 마이야로바늄이 생기게 만들고 나서는 잠시 꺼서 익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테이크를 구울 때는 센 불에 굽는 게 맞는데요. 이게 얼지 않은 경우에는 강력한 불로 빨리 구우면 되지만 냉동했을 경우에는 속까지 잘안 익고 센 불로만 하면 겉이 타버리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일단 수분이 좀 나올 시간을 좀 잠시 주고 그렇게 다시 가열을 해서 익히면 조금 더 나은 상태가 되는 것부터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같이 먹을 야채를 준비했습니다. 겨울에는 배추를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하고 청경채는 같이 볶아서 이렇게 먹을 생각입니다. 양념은 후추만 합니다. 소금이나 이런 거는 일체로 넣지 않습니다. 겉을 익힌 뒤에 이 속에는 아직도 붉게 있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이제 이 정도로 익으면 물론 되지만 냉동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더 익혀야지 되겠습니다. 청경채도 넣습니다. 이제 다 되어 갑니다. 미국산 소고기가 11,000원인데 이마트에 가면 보통 30% 정도 할인해서 가격은 한 8,000원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참, 그래, 한우를 이 정도로 먹으려고 하면 도저히 장가가 안 맞아서, 물론 형님이 한우를 키우고 있으니 한때는 미국산 소고기를 주로 사먹습니다. 물론 뭐 호주산이 조금 더 맛이 있긴 한데 호주산은 할인을 안 해줄 때가 많아서 오늘은 미국산 스테이크를 저녁으로 먹겠습니다.